여러분,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량진 수산시장 1, 2층에는 해산물과 모듬회를 파는 점포가 있고 이 5층에는 회나 해산물을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수산시장을 나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 있는 이곳에 가면 더 저렴하게 횟감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30-40% 정도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선 서울 미래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시작하기 앞서 서울 미래 유산이란 문화재로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세대 후손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곳을 뜻하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노량진 수산시장이 서울 미래 유산입니다. 이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 즉 수도권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적정 업가를 형성하여 유지함으로써 수산물 유통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수산물 거래의 50%가 이곳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영업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일과를 시작하고 일과를 끝내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라고 하면 선어, 냉동어류, 활어 등이 경매되어 이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자야 할 시간인 새벽에 가서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곳은 낮 시간임에도 경매장만큼이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입니다. 지하는 하역장, 활어 보관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 일반 소비자분들보다는 수산업이나 요식업 종사자분들이 주로 찾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 이 업체에 가면 횟감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죠. 내부는 다음과 같이 좌우에 수조가 있었고요. 수조에는 광어, 참돔, 농어, 흑점주 전갱이 등 활어가 있었고 전복, 조개, 낙지까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수산 인스타그램에서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 게시글을 보면 벤자리는 키로당 29,000원, 흑점주 전갱이는 키로당 32,000원, 제빵어는 키로당 26,000원 등 상태 좋은 A급 기준으로 경매장과 비슷하거나 몇천원 더 비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잡히지 않죠? 그래서 해산물 시세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인어규주 해적단에서 방금 언급한 활어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벤자리는 키로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흑점주 전갱이는 키로당 48,000원, 제빵어는 키로당 4만원 이상으로 모듬회를 파는 점포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수산은 회를 떠주지 않기에 횟감을 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간단하게 손질해준 걸 직접 회로 뜨거나 1층에 회 떠주는 점포에서 키로당 3,000원에서 5,000원 주고 맡길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다 저렴하게 먹겠다고 시간을 들였는데 키로당 손질비와 횟감의 사이즈에 따라 모듬회를 다루는 점포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곳에 선뜻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산에서 한두 달 전부터 이곳의 활어를 보다 쉽게 썰어먹을 수 있게 필렛 처리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이곳에서 활어를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가지만 활어 점포에서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저렴했습니다. 벤자리 필렛의 경우 회를 떠주는 점포에서 키로당 5에서 6만원인데 이곳에선 바로 썰어먹을 수 있게 손질 포장된 거 0.9kg 한 마리에 29,300원이니까 원물 기준 키로당 32,000원이네요. 그 외에 흑점주 전갱이도 1.7kg 필렛 반 마리에 3,250원이니까 이를 계산해보면 원물 기준 키로당 35,000원에 손질된 걸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직접 썰어서 먹어야 하지만 굳이 예쁘게 썰어 먹을 필요가 없다면 저처럼 편하게 떠서 드시면 가성비로 이만한 게 또 있을까 싶네요. 기존의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에서 광어, 연어 필렛만 드시는 게 심심했다면 이곳에서 필렛을 구매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아무리 좋아도 맛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구매한 활어 필렛은 집에 가져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필렛 구매는 금토일만 가능하며 예약 방법은 새벽 1시 전후에 인스타그램에 뜨는 목록을 보고 전화로 예약하고 예약감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예약 후 오후 5시 전까지 직접 픽업하거나 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어의 시세가 유동적이기에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필렛을 가지고 집에 왔고요. 회를 뜨기 전에 순살 무게가 얼마나 나간지 궁금해서 한번 재봤습니다. 참돔은 3.5kg 반마리가 755g, 흑점주 전갱이는 1.6kg 반마리가 325g, 벤자리 0.9kg 한 마리가 325g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한 끼에 회를 약 150g에서 200g 정도 먹으니까 위의 양을 참고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회를 썰어서 가지고 왔고요. 가장 처음으로 맛볼 건 참돔. 껍질을 뜨거운 물로 살짝 익힌 참돔을 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우선 회는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새벽에 손질된 거라서 숙성 정도가 세지 않아 적당히 부드럽고 감칠맛과 단맛도 은근히 올라와 그 맛이 괜찮더라고요. 횟감의 상태도 좋고 숙성 정도도 너무 과하게 된 게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뱀자리. 예쁘게 썰은 뱀자리도 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뱀자리는 횟감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 보니까 참돔에 비해서 숙성이 조금 더 진행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부드러웠는데 지금이 철이고 양식 개체라서 그런지 지방이 가득 차서 이런 부드러운 질감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입에서 녹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뱀자리는 회로 즐겨도 좋지만 초밥으로 만들어 불로 살짝 익혀서 먹으면 특히 더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맛볼 건 흑점줄 전갱이. 흔히 줄무늬 전갱이라고 불리는 이 횟감을 먹어보겠습니다. 이 흑점줄 전갱이는 갓 잡은 화로로 먹으면 그 식감이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숙성되면서 부드러워졌지만 물은 정도가 아닌 밀도감 높게 부드러운 느낌이라 회로도 괜찮고 초밥으로 먹기에도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제철이 어중이면서 양식한 개체라서 지방도 풍부해 겨울철 방어의 고소함이 그리운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속수산을 이용하기 전에 다른 후기도 쓱 둘러봤거든요. 보니까 멍게나 조개를 1kg 단위가 아닌 마리 단위로도 판매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복 3마리도 같이 구매해서 회를 먹을 때 살짝 곁들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사이즈는 14-15mm 정도라서 회로도 좋고 찜으로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 전복은 마리당 약 2,000원이었는데 여러분이 필렛을 구매하면서 전복도 함께 곁들여 먹고 싶다면 저처럼 낱개로 구매해서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서울 미래유산인 노량진 수산시장 그 지하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회를 구매해서 즐겼는데요. 회를 현장에서 바로 뜨는 게 아닌 집에서 직접 썰어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좋아서 고급 횟감을 보다 가성비 좋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회를 썰 때에는 생선 중앙 부분에 있는 가시를 떼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면 흑점줄 전갱이는 아예 제거한 채로 포장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뱀자리나 참돔은 생선 중심 부분에 가시가 있는지 확인 후 그 부분을 도려내서 드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살짝 손이 가긴 하지만 가성비 좋게 고급 횟감을 맛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고부 종사자부터 대를 이어가는 점포까지 역사가 쌓여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오늘도 맛난 회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